네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주말간 협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음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시각 기준 금일 오후경 벨라루스에서 양국은 대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장 단기 모두 소폭 내렸고. 달러인덱스도 97포인트 선을 다시 하회했습니다. WTI 유가는 전일비 1.31% 하락한 91.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유 공급은 차질이 없다며 당일 미 국무부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2.24%, 다운은 2.51% 상승했습니다. 그 전날 3.3% 급등했던 나스닥은 당일 1.64% 상승하며 여타지수 대비 상승폭이 다소 제한됐습니다.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3%, 0.9%씩 오른 가운데, 알파벳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와 테슬라는 1.5% 전후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석유 관련 기업의 주가도 견조했습니다. 이날 쉐브론이 4.1%, 엑스모빌이 2.7% 올랐습니다. 여행, 항공, 레저 등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도 이날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이 4.1% 상승했고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가 4.8% 상승했습니다. 다우케미칼이 2.8%, 3M이 4.7% 상승하는 등 주요 화학 업체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일 발표된 경제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1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전월 대비 2.1%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물가 변동 효과를 제거한 실질 개인 소비지출도 1.5% 증가하며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PCE로 산출한 근원 물가지수의 경우 전월비 0.5% 증가하며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소재가 3.6% 상승하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과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러시아의 침공 범위가 넓고 서방국가의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간 G7은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해 국제금융결제만 퇴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긴장도가 여전히 높음을 감안하면 금주, 금리 증시도 변동성을 이어갈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선제적인 조정 폭을 감안하면 추가 하방 위험은 이전보다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